98 기아 체험 24시간 2002, 2003, 2006, 2008 기아 체험 24시간 2009 SBS 희망 TV 2011, 2012, 2014 희망 TV SBS 기아 체험 24시간 굶주림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기. 아기는 너무나 힘겹게 삶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아이들이어야 할까? 약 하나만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을. 덫처럼 씌워진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아이가 지금 두 살이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할머니에게 가는 아브라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가 4살? 먹지 못한 것. 그것이 이 작은 여자아이가 두 다리를 펴고 걷지 못하는 이유라니. 1월 12일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아이티 공화국이 요동쳤습니다. 40여 초 동안 지진은 수도의 4분의 1을 파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기아 체험 24시간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기아 체험 24시간을 위해서 마무리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열심히 해온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또 이런 일도 가능한 거고. 박세리의 시간을 팝니다. 2009년 SBS 희망TV. 우리의 관심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상처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조금씩만 나누면 이곳 아이들이 꿈을 꾸며 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아리랑을 아이들이 곧잘 따라합니다. 머나먼 라이베리아. 이곳에 우리의 후원으로 새로운 고아원이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겐 위기를 넘길 수 있게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우간다에서는 3만 7천여 명이 물 걱정을 덜었습니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전 지역에 5년 동안 100개의 희망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이제. 희소 난치병은 물론 잃었던 손과 발을 되찾는 가슴 벅찬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희망 TV SBS.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 드림 위드. 치료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아이들. 그 노력은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200회 정도 헌혈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헌혈로 꾸준히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집 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낳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어떠냐고? 멕시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오수길 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뿐. 2억 5천 들었다고 하더라고. 병원비가 멕시코 병원에서 2억 들고 과장님이 다 해준 거.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새삼, 멋지게 일어서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너무 한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 박자 타야 될 거. 이제 그대보다 답답하지 말고 그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민영입니다. 아, 이렇게 뜻깊은 의미를 가진 네, 노래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사실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